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분석은 한치호 팍스경제TV 논설위원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치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아, 네. 일본에 잘 계신가요? 오늘 이슈 전해주세요. 네, 오늘 이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IBM이 블록체인의 월드와이드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네, 국내에서 부산은행이 처음으로 IBM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은행이 이제 IBM 네트워크 입해서 새로운 사업력 발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거래 및 국가간 결제와 송금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IBM 네트워크는 외환 발송과 전 절차를 모두 다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산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IBM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통화는 세계 44개 통화하고 44개 금융 엔드포인트를 확보하고 있고요. 72개국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과 직대로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드 코버 형태로 연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팀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연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루멘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가입만 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 그러니까 규제 당국의 검토와 승인이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 승인 여하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았는데요. 은행들의 변화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보스코 재단과 개발사 간의 갈등인 것 같다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보스코는 한국 1호 그 IC 건축들로서 스위스에서 했죠. 그때 보스코인의 등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행한 ICO 프로젝트 때 구조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개발은 한국에서 프로젝트 관리, 그러니까 관리는 스위스 해외에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OS가 재단의 내부 횡령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기자회견했는데 전부 다 연기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코인 그 스위스 현지에서 운영사에서는 재단 현황하고 보스코인 재단 현황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할을 예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기술 개발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술 개발에서 해외 법이 분리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암호화폐와 플랫폼의 지식 재산권 배제 비율 때문에 두 개의 현재 회사가 갈등을 느끼고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OS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재단 측에서는 작년도 회계 감사 요구서에 확인 서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확인 서명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OS사 개발사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재산권하고 보스코인 플랫폼 운영권을 양도를 요구합니다. 스위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OS에서 너무 대한 요구 조건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건데요. 작년에 돈이 없어서 OS 측에 자금 조달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1억 3천만 원 조달했는데요. 재단의 주장과 보스코인 주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현재 OS사에서 개발은 실패했고 체인은 아니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걸 드리는 건 다른 프로젝트들이 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아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당국이나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ICO를 어떻게 할 건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부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사항도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이슈를 삼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월드와이드의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그 개발사하고 운영사하고 분리돼서 해외와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어떤 방법 정리할 것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또 대안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슈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외 연결로 인해 통신 사정 불안정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